화창한 봄, 연애하기 딱 좋은 이런 날씨에 이럴 수가. 브라이언 데이트? 반면 환희 씨는 외로워 보이는데요.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 열애설 터지나요? 아니지롱,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이었습니다. 오랜만이 환희 씨. 요즘 브라이언과 팬들 속담이잖아. 어머머, 너무 신나요. 진짜 잘한다. 영재는 아침 영재? 웃어. 꽃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투 스카이입니다. 특급 감성듀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999년 데뷔해 총 8장의 앨범을 발표한 R&B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애절하고 감미로운 보이스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5년 만에 새 앨범을 냈는데 화려한 컴백을 알린 원조 발라드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그리고 브라이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럴 수가! 이게 몇 년 만입니까? R&B의 조상!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어쩐 일로 이렇게 다시 뭉쳤는지. 자기 사는 거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예. 솔로 활성화하고. 또 환희도 그동안 또 분쟁을 하면서. 네, 전에 원래 앨범을 내려고 했는데. 네. 앨범을 내고 제가 가버리면. 사실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하자. 일단 그 타이틀 노래 네. 어떤 곡인지 제목은 너를 너를 네. 유유유 뭐 이제 헤어질 줄 생각하고 웃으면 안 돼요. 왜요? 팔자주름 생겨. 아, 팔자주름 요즘 관리하시는구나. 늙어가지고 아이들이 아니다. 네, 조상님의 아저씨. 조상님의 맛보기로 살짝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따끈따끈한 신곡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너무 좋고 네. 동방신기의 창민 씨 컴백하니까 너무 좋다 축하한다. 창민 씨 말로는 형들 돌아오지만 그런 의지는 너무 늙었네요. 예. 그렇게 말하셨어요. 5년 전 해체 설이 돌기도 했던 두 사람. 악자 네. 활동이 주가 되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앨범은 저희가 스페셜로 내겠다.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절대 해체가 아니다 네네. 라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해체했네.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네. 술집에서 두 분이 술을 드시다가 술래까지만 하고 네. 싸우고 그러면 헤어져서 다시는 재결합을 못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소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엄청 많았어요. 그거 말고도 네. 둘이 사귀다 안 좋아서 헤어졌어요. 아 드디어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의 내용도 살짝 또 기대를 해주시죠. 브라이언하고 저 친구예요. 네, 친구. 친한 친구들이고 브라이언의 여자를 제가 옛날부터 짝사랑해 왔었어요. 보시면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새 노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프라이트 스카이가 어떤 팀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백을 축하합니다.